모두분들이랑 같이 토의하고 하니까요. 늦은 시간에도 좋은 아이디어 날 것 같아요. 맞아요. 야근 많이 할 텐데. 희대의 증검승부가 시작되었다. 미래의 스티브 잡스, 제2의 에디슨도 가세했다는데 무한 상상실에서의 체험을 토대로 다양한 아이디어가 쏟아져 나오고 들이마시고 일단 기존의 우유값에 이불을 접하는 부분에 지퍼백을 설치하여가지고요. 쉽게 여닫을 수 있고 보관도 편리하게 할 수 있어요. 똘똘하네요. 늦게까지 연구한 보람이 있는 듯 칭찬은 꼬마 에디슨도 춤추게 한다. 과연 오늘의 우승자는? 역시 승리는 노력한 자이가. 지금 분위기가 활발하고 신기하니까 1등이 될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과학관에 있으면 친구들이랑 아이디어 많이 떠올랐는데 1등을 못해서 아쉬워요. 앞으로 체험도 할 수 있고 경험도 할 수 있는 곳이 더 생겼으면 좋겠어요. 미래창조과학부에서는 내년부터 학교는 물론이고 전국 곳곳에 무한 상상실이 생긴다고 하니 이용이 훨씬 더 쉬워질 것 같다. 게다가 무료로 참여할 수 있으니 상상력과 친구가 되고 싶은 사람은 무한 상상실로 놀러 오세요. 상상이 현실이 돼요. 바쁘게 움직이는 현대인의 삶 속 어느 날 간장이 떨어졌다. 돈 쓰기를 간장보다 짜게 하는 그들. 미스터 앤 미시즈 간장 되시겠다. 어느 날 제작진에게 날아든 한 통의 메일. 그녀가 미시즈 간장에 제보하는 사람은 바로 본인? 본인 제보? 만날 약속 장소까지 고의 적어보낸 그녀. 일단 저 사진 들고 찾아가 보기로 한다. 서울시 관악구의 한 번화가. 그녀가 오라는 곳으로 미시즈 간장을 찾아오긴 했는데 이 줄 서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누구? 오, 길다 길어. 아니 여기 왜 줄 서 있는 거예요? 어떻게 살려? 주시면 뭐 표 준다고 그러대. 무료로 뭐 준다고. 그렇다. 이곳은 미시즈 간장이 나타나기 딱 알맞은 곳. 할인 행사장이었다. 그렇게 미시즈 간장을 찾던 중 제보자가 보내온 사진과 비슷한 사람 발견. 혹시 당신이?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역시나 남다른 간장 아우라를 뿜어내는 그녀 미시즈 간장 되시겠다. 그런데 이 아침부터 왜 줄 서 있대요? 왜 줄 서 계신 거예요? 아니 검색하다 알게 됐는데 오늘 여기 오픈 행사로 공짜로 뭐 준다 그래서 왔어요. 아, 그 집이 근처이신가 봐요? 아니요. 저 송파구인데요. 송파구? 네. 신안동인데? 상관 있나요? 송파구에서 신림이면 무려 왕복 1시간. 미시즈 간장 대단하다. 아이까지 데리고 이른 아침부터 줄 서 있는 미시즈 간장. 그런데 아까부터 계속 만지작거리는 것이 수상쩍다. 아, 지금 만지작거리는 게 뭐예요? 이거 동전이야. 동전이요? 네. 응? 진짜 동전이다. 아, 이거를 왜 계속 들고 있어요? 이따가 다 쓸 때가 있어요. 쓸 때가 있어요? 네. 드디어 그녀의 입장 차례가 되고 입구에 들어서던 찰나 나비처럼 날아가 재빠르게 낚아채는 것이 있었으니 아무렇지 않게 그대로 손에 꼭 쥐고 걸어간다. 뭐예요? 지금 뭐 받으신 거예요? 뭘 순식간에 뭘 받으시는 거예요? 고무장갑. 아, 고무장갑이요? 네, 사은품이군요. 드디어 행사장에 도착한 그녀. 구경하느라 정신없는 사람들 속에 미시즈 간장 꿋꿋이 직진하기 시작한다. 왼쪽도 아니요, 오른쪽도 아니요. 직진 본능 보이는 그녀. 900원! 900원이라고 한 것 같은데. 귀를 의심케 만드는 순간. 예? 천 원도 안 해요? 돈 주고 사신 거예요? 네, 900원. 900원이? 네. 큰 박스인데. 100명에게만 특별 판매한다는 히터를 사기 위해 그녀는 아침부터 그 긴 줄을 섰나 보다. 와. 900원에 파신 거예요? 손님들 저 서비스 차원에서 이렇게 팔아요. 이때 갑자기 출구로 걸어가는 미시즈 간장. 집에 가야죠. 집에요? 네. 저거 받으러 오셨구나. 쇼핑몰 오신 거 아니에요? 뭐 사러 오신 거 아니에요? 낚았잖아요. 목표가 하나.
겨울나기 준비 900원에 끝.